이렇게 두서없이 얼럭붙다는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영화 다 같이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기사로 또 힘 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쓰시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았는데, 여러분께서 다 잘 몇 차례 넘어가 주시는 바람에, 그 뒤에 곳을 관객분들이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저도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자리였고요.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개봉하면 저도 또 어떨지, 지금도 많이 또 다시 떨리는 것 같은데 빨리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매우 긴장되는 자리였는데요.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진짜 행복을 나누면 커지는 이게 진짜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랑 같이 함께 이런 좋은 기운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자분들의 응원과 애정이 너무 느껴져서 정말 힘이 나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한국 영화들 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에 참여하게 된 게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세상 누구보다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개봉날 기분 좋게 여러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똑같은 우리 인사 감사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따로 저는 뭐 그런 말씀보다는 세모 전 개인적으로 영화 이제 뭐 팬으로서 영화를 볼 때 저희 영화가 관객분들이 어떤 영화적인 재미,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가 진행될 수도 있구나 이런 어떤 좀 신선한 어떤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재미 이면에 또 우리가 아까 냄새라는 얘기도 했지만 냄새, 선, 그게 사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생각들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얼마나 또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영화적인 재미도 흠뻑 이렇게 느끼면서 또 우리 자신도 되돌아볼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소중한 어떤 시간이 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깐느는 벌써 과거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 관객분들을 만나게 됐고, 한 분 한 분의 그 생생한 소감이나 영화와의 만남이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약간의 가벼운 변장을 하고 일반 극장에 가서 좌우에 있는 그 진짜 관객, 티켓을 사서 정성스럽게 와주신 진짜 관객분들 틈바구니에서 몰래 그분들 속닥속닥 얘기하시는 것들 들으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궁금해요.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보시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또 관객분들이 그렇게 생생하게 영화 보시기 위해서는 영화의 내용들이 사실 미리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 좋은데, 그런 이제 저의 어떤 조바심과 불안감 때문에 이제 제가 주제넘게 여러 가지 기자분들께 또 부탁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보내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 가운데 제가 스스로 스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되게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네. 관객분들이 생생하게 영화를 즐기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 틈바구니에서 몰래 한번 그거를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간담회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포토타임을 하려면 잠깐 일어나셔서 저쪽으로 좀 정리할게요. 빨리 정리하겠습니다.